지금 교재 한권 있으셔야 되고 아마 교재가 까만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교재일 거예요. 노란색으로 V자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요거 리모컨 있으세요, 교수님? AV 뮤트 한번만 눌러주세요. 짠. 오케이. 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는 여섯 번 정도 저를 여러분들이 만날 텐데 여섯 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뽑아라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수업을 다 버리고 요거 하나만 너는 수업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오늘 첫 만남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서 1교시에 얘기하는 이 개념적 설명이 저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재에 좀 넘기시다 보면은 인사말 돼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챕터 1의 순서별 챕터로 들어가시면 페이지 6페이지를 먼저 좀 보시면 돼요. 계속 할게요.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순서배열과 문장삽입을 풀기 위해서 제시한 원칙이 좀 거기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전에 현장분들은 그 V 유형독해에서부터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 페이지가 되게 익숙한 페이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첫 번째 한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냐면, 총 전체 수업에서 단한 번도 변하지 않는 순서배열과 문장삽입을 풀때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1교시에 좀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연결어의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그 페이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연결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효율성이 좀 생길까라는 얘기까지 좀 추가하도록 좀할 거니까 일단 1교시는 들으면 어떤 느낌일 거냐면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일 거야. 근데 이 그러려니 하는 얘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순서배열과 문장삽입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곡으로 찔러 들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적으시는 게 좋겠고 표시하는 건다 같이 표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형광펜을 좀 잡으시고요. 다시 강조드려요. 지금 이첫 번째 한 시간이 크게 재미는 떨어지지만 거의 1년을 지배할 겁니다. 그 정도로 개념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밑줄 친 부분만 슬쩍슬쩍 저랑 읽으시다가 제가 표시하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하시면 되는데 평가는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놓고 거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형광펜을 좀 쳐놓으시고 그 이유도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다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평가원이 대놓고, 야, 이거 어렵다라고 약간 이제 대놓고 어떻게 보면은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좀더 내려갈게. 두 번째 줄에 거기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친거 형광펜을 덧칠을 좀 해주세요. 결국 순서 삽입은 글의 중심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그리고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을 이해까지 쭉다 표시하시고, 거기 응집성이란 말은 동그라미 별표 하나 좀 달아놓으세요. 다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가보면 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일 앞쪽에 보시면은 뭐 더불어 글의 논리적인 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 형광펜 여기 다시 갑시다.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의 쓰임에 대해 학습까지 표시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약간 좀 뻘소리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영어로 돼 있는 한 단락 글을 한번 써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단락씩 글 써서 저한테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혀 하지 않을 거고 그냥 형식적인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모든 말을 제가 밑에 박스에 내려가서 보시면 V 실전이라는 박스에다가 필기란을 좀 적어놨는데 거기 첫 번째 줄도 형광펜을 좀 닫히세요.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명시적 단서와 내용적 단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이다라고 하는 말은 쭉다 표시를 좀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출발할 거냐면. 그 오른쪽에 요 말을 하나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 문제 할때 제일 힘들어하고 짜증내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야. 왜? 오른쪽에 써 놓으시면 됩니다. 순서 삽입 문제에서 내가 고른 선지는 특히 여러분들이 고른 선지가
오답인 경우일 때를 가정할게요. 오답인 경우. 항상 이런 느낌이 좀 셀 거라고. 왜 항상 내가 고른 오답 선제는 정답 근처에 머물까? 이게 이제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처에 머물까? 그리고 요 고민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확실한 원칙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원칙 잘 들으시고 문제 풀면서도 좀 더 구체화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BAC다 라고 해서 정답을 2번 선지를 딱 골랐는데 내가 고른 선지는 왜 B번까지는 오케이 잘 했는데 왜 나머지 C, A를 한 끗 차이로 틀리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야. 아니면 기껏 잘 풀었어. 그래서 뭐 나름대로 BA까지는 잘 잡아냈는데 왜 내가 C를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일 때 완전 엇나간 걸 선지를 고른다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제일 많다고. 아니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 위에 어떤 랜덤한 문장을 내가 집어넣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선지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3번 선지를 고르면 왜 자꾸만 정답은 4번이라고 발표돼서 옆에 머물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4번 선지를 고르면 왜 나머지 5번 선지가 정답인 거고 뭐 자꾸 이런 느낌인 거라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항상 이런 느낌 아닐까? 제가요 BAC를 골랐는데 정답은 3번으로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정답인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질문이래요. 이거 맞는 건 알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골라도 말은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장 세다고.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확실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왜 여러분들 이런 기분 아니? 흐름 문제를 네가 고른 선지를 어떤 사람에게 이제 설득을 하잖아.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또 들으면 그게 그런 것처럼 들리게 돼 있거든. 자꾸만 우리 인간은 넘어가는 구간 구간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이나 어떤 자연스러운 문맥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B로 가서 A로 가는 거 네 나름대로 이유도 괜찮네.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네 해서 그냥 괜찮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차피 순서별 문제는 원래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네가 설령 이거 골라서 나한테 설득을 하면 나는 야 너도 말은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할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저랑 가장 많이 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 말고 원칙을 수용하는 연습을 할 거야. 자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명시적 단서와 내용적 단서로 나눠져 있는 그 파트인데 자 거기다 이제 슬슬 필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쓰는 이 개념 필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어려워도 문제를 뚫어낼 수 있을 건데 이들이 말하는 두 가지 원칙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파악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자, 그 옆에다 이 말을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서라는 건 뭐냐면 대놓고 써져 있는 연결어 대놓고 써져 있는 지시어, 대놓고 써져 있는 대명사 따위들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형광펜도 친 거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잘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늘도 이거 놓치는 순간 트레이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제발 이런 애들 나오면 오늘 맨날 하는 말이죠. 눈으로만 휘갈기지 말자. 제발 나오는 대로 손으로 좀 표시 좀 하시자라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푼 흔적과 제가 칠판에다가 실제 나온 문제의 흔적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의 디테일을 놓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평가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놓고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다라고 얘기했어. 사실 이 말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인 내용적 단서 때문이에요. 자,
자, 내용적 단서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것도 평가안이 사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요 말 요렇게 한번 바꿔서 써볼게. 그럼 내용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 글 속에, 이거 쓰시면 됩니다, 담겨진 가장 적절한 전개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쓸게요.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적절한 전개 방식을 찾는 문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건 듣기만 하십시오. 내가 순서 배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단락의 글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단락의 글이 원인이라고 하는 한 축하고 결과라고 하는 한 축,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글을 순서 배열 문제로 출제를 했을 때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겠니? 아니면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겠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야. 순서 배열 문제의 흐름 문제에서 원인을 앞으로 빼야 될까? 아니면 결과를 앞으로 빼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보통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뒤로 빠져야 되겠다. 또 하나 얘기해 볼게. 어떤 글을 이루고 있는 딱 두 개의 축이요. 실험 그리고 결과.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순서 배열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험이 먼저 나와야 될까?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될까? 보통 실험이 먼저 나와진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결과치가 뒤에 나오겠지. 또 하나, 스토리텔링이라고 치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글 자체가 스토리텔링으로 약간 과거의 어떤 이야기로부터 현재의 얘기까지를 쭉 담는 이야기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순서 배열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될까? 현재가 먼저 나와야 될까? 과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순방향으로 현재 얘기를 했다가 뭐 미래를 받은지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야 되냐면, 야, 왜 원인과 결과에서는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니? 라고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돼. 지금 듣는 족족 그냥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너의 그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적절한 흐름, 글이라는 것은 이런 흐름이어야지, 뭐 이런 적절한 흐름, 또는 큰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나중에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 진술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여러분들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전개 방식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3개 이상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뭔 개소리야,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원래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떤 얘기를 안 할 거냐면, 야, 이 세상에 가장 적절한 전개 방식 찾는 건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딴 얘기로 저의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저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제가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은 원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 뭔 개소리야. I love you 라고 결과를 먼저 던진 다음에 That's because you're so pretty 이럴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뒤로 원인을 뒤로 뺄 수도 있잖아. 이게 왜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이런 적절한이라는, 특히 이 단어 진짜 제가 증오한다는데, 이런 주관적 판단은 절대로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꾸 틀려도 네가 납득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 없니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나한테 제발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랑 뭐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될 거냐면, 평가원이 아까 얘기했었던 원칙을 수용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만 속상할 거야. 그럼 아까 분명히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일성, 별것도 아닌 이 말이 여러분들의 1년을 지배할 거라니까,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 특히 제가 아까 응집성이라는 말에 비롯해 칠하했었죠. 이 원칙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문제랑 싸우시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그래봐서 넌 틀린 사람이 될 거라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 시험으로 봤을 때는 맞추시려면 원칙 수용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집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만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만 계세요 지금부터는.
얘들아, 어떤 글이 통일이 되어 있거나 응집이 되어 있거나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는 이런 느낌이야. 이거 부위 유형 독해 하신 분들은 뭔지 알 거야. 첫 번째 문장부터 문단 끝까지가 다 하얀색의 일관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거 응집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는 이렇게 단순 아메바 같은 스타일로 나오지 않아요. 단세포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될 거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초반에는 흰색 문장을 하나 썼어.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도 흰색 내용으로 응집을 만들었다. 이거 응집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노란색 내용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너가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이건 비단 순서 배열 문장 삽입뿐만 아니라 너네 빈칸 문제 풀 때도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좀 가끔. 근데 이것만 보면, 이 노란색만 보면 얘와는 응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가원이 말하는 응집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다음 문장이 또 노란색이면 그것도 응집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응집성을 무조건 다 똑같다, 통일성이 있다, 그냥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문장도 노란색이다? 아, 그럼 여기까지도 응집했다고 보는 거라고.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저랑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게 한 번 일어나지도 않아요. 갑자기 빨간색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놈만 볼 게 아니고 다음 문장이 같은 내용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것도 응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문단 하나를 가지고선 어떻게 내는 게 순서별이냐면, 이쯤에서 하나 잘라서 박스 만들고, 이쯤에서 하나 I 하나 만들고, 뭐 B 하나 만들고, C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순서배열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평가원이 말하는 응집성의 원칙이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할 얘기. 글 속에 담겨진 어떤 소재, 혹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들 맨날 자주 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내용,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게 응집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것이 출발점이 있겠지, 응집한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게 다음 문장과 어디까지 응집했는지에 대한 그 구간을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게 어디까지인지야. 그것의 명확한 뭘 찾는 연습에 대한 네가 속상하지 않을 거냐면 경계를 찾는 연습이 돼야 돼요. 경계 찾기. 경계를 찾기.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많이 할 말은, 이 선생님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한 말.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이 출발이 돼서 그게 어디까지 응집하고 통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마디를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심지어 1년 내내 할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제가 이따 문제 통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시고, 이게 바로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하는 얘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정답 근처에 머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뚫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또 맞다 틀리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따가 문제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필기란에 보시면 아래쪽에 요런 필기란이 있을 거예요. 주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기 공란이 있는데, 자,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필기를 좀 하도록 해봅시다. 지금 제가 칠판 좌측에 쓴 내용들은 좀 개념적인 설명으로 1년 동안 잡아야 되는 원칙적인 얘기인 거고, 자, 이제는 순서 배열의 국한에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면 편한 주요 케이스, 주요 출제 케이스라고 얘기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 요것도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랑 계속 한 100여 문제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노출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 잘 적어놓으세요. 얘도 진짜 여러분들의 1년을 먹여 살리는. 자, 첫 번째 케이스 얘기합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난이도가 학급으로 내려가는 케이스일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박스 그리고 A, B, C라고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 박스에 하얀 색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흰색과 똑같은 느낌의 내용이 B까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난이도가 되게 쉬워지는 케이스일 때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A 파트 같은 데다, 뭐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A 파트 같은 데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연결어 하나를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다른 내용 또는 상반된 역접의 내용 노란색을 쭉 하고 출발시킨 거야. 그리고 C 쪽에서 이 노란색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요. 자, 이래서 결국엔 정답은 B, A, C 이렇게 나오는 경우일 때야. 자, 근데 이렇게 출제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보통 언제까지 했기 때문에 별 고민이 없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앞에 상반기인데 때의 문제는 거의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느낌에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순서 배열의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고, 많은 순서 배열 문제를 푸실 때 자꾸 스킬과 감각으로만 몇 개만 착착 읽어도 문제 푸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왜? 딱 봐도 얘들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이게 절반 툭 튀어놓고, 절반 띄어놓고, 뒷부분 안 읽어도 돼. 앞에만 조금 조금씩 읽어도 문제 충분히 풀리지 않겠니?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들어봤던 분들은 순서별 문제 풀 때는요, 뭐 A는 좀알 가능성이 있으니까, 삐롱. 뭐 B는 앞에 조금만 읽고, C 조금만 읽어서 1등을 잡으세요. 뭐이 지랄을 떠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오답률 탑5 안에 이 순서별이 들어갈 리가 없죠. 이번에 여러분들 단적으로 뭘 보면 그걸 알수 있냐면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36번, 37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건 되지. 요게 읽고, 요게 읽어도 완전 달라. 짜져. B 비슷해. 남겨. C 달라. 짜져. 응? 벗. 여기서부터네. 자, 이렇게 갈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건 출제가 잘안 되지. 문제는 이제 케이스 2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난이도가 중급으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박스 A, B, C 썼을 때. 자, 아까랑 엇비슷하게 박스에 하얀 색깔 내용이 쭉 나왔다고 치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B에서도 쭉 언급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놈의 특징은 케이스 1 같은 경우일 때는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게 앞단에 연결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전환점 이미 눈에 확 보이게 돼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안 보이는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를 슬쩍 심어놓고 꺾어지는 내용도 많이 안 줘. 슬쩍 주고 떠나. 그러니까 잘안 보이는 곳에 심어 넣는다고. 그러면서 이 노란색 얘기를 이렇게 비슷하게 꼬리 물고 들어가는 게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오늘도 경험하시겠지만 평가원이 이 짓을 한 번만 한다? 아니, 이 애매한 구간에 뭐 예를 들어 얼쏘 같은 연결어 슬쩍 집어넣으면서 또 내용을 교묘하게 추가해. 다른 소재로. 그러면서 빨간색 내용을 쓱 하고 물고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정답은 BAC로 발표가 되겠지. 자, 얘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얘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익숙하게 만들 수 있게 저랑 열심히 필기도 많이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조금 정리하면 결국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케이스 1과는 다르게 어중간한 구간에 눈에 잘안 보이는 것에 연결어를 사용해서 뭐를 일으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내용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경우일 때라고 정리할게요. 애매한 구간에 연결어를 사용해서 내용의 전환을 일으키는 경우요. 됐지? 자, 근데 요즘엔 이것도 되게 친절한 문제고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불친절한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야. 자, 이번엔 난이도 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 자, 난이도 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요. 박스에 하얀 색깔 내용 비슷한 내용 주고요. 그리고 B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줍니다. 자, 그러나 이놈은 그나마 얘들아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잘안 보이는 놈에 심어놓을 뻔이지 연결어를 주니까 명시적으로 느껴져. 그러나 얘는 그딴 친절함 없어요. 강 내용을 꺾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신호도 없이 그냥 내용 그냥 다른 소재를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노란색 내용을 어디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꼭 봐야 되는 케이스이고요. 이거를 한 번만 한다? 아니, 연결어 따위에 친절함 없이 그냥 갑자기 내용을 전환시킬 거예요. 그리고 C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역시나 정답은 BAC로 발표되는 느낌이야. 됐지?
자, 근데 이건 출제 그냥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이걸 보고 싶은 분들은 올해 치러진 교육청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4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36, 37의 순서별 문제 가서 제 해설관에 가서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림까지도 그려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찍은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이런 말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 그딴 친절함 없어요. 이거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내용, 뭐든지 간에 전환은 일으키는 케이스일 때예요. 아주 불친절한 케이스입니다.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 따위 없이요, 전환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아니 근데 왜 평가원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십수년 전까지 문제만 해도 솔직히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맞는 거 대충 고르면 정답이 나왔었던 문제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자꾸만 순서배열이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케이스 2나 케이스 3처럼 내야 너네로 하여금 지문을 다 읽게 만들 수 있지. 케이스 1은 지문 다 안 읽어도 앞대가리만 읽어도 기술 부려서 빨리 풀 수 있어. 그러나 얘네들은 후반부에 내용이 꺾여져 있는 구간을 네가 잡지 못하면 아마 문제 되게 어려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문제 시스템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근데 평가원도 진화하는 집단이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칠판에 썼던 케이스 3을 이걸 3-1이라고 부른다면, 2년 전부터 평가원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짓이 뭐냐. 자, 똑같이 흘러가다가 얘들아 C에서 끝났잖아. 근데 C에 끝나는 느낌이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끝나지 않고 파란색에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약간 좀 웃긴 얘기지만 여운을 남기고 끝날 때도 있어. 약간 이럴 때가 좀 재수없어. 충분히 여기로 해서 글이 끝나도 되는데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느낌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약간 여운을 남기고 가는 케이스, 이런 걸 우리가 3-2 정도로 얘기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요. 자, 이번에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오늘도 딱 한 문제 정도 저랑 이거 경험하실 것 같은데, 자, 얘는 박스 ABC 썼을 때 난이도가 극상이니까 구성도 극상처럼 어려울 것 같지? 아니, 어려워지면 이럴 때야 다 같은 내용일 때야. 이러면 이제 정신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예요. 됐죠? 자, 이 경우를 저는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냐면,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똑같아. 별 다를 바가 없거든. 그럼에도 문제는 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이 뭘 심었느냐면, 작은 수준의 소재가 전환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큰 틀의 주제의식은 똑같은데 작은 수준에서의 소재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대충 읽으시면. 예를 들면 지금은 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은요,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 라는 말이라고 칩시다. 근데 미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야. 나는 돼지고기가 좋아. 나는 소, 나는 닭, 이런 느낌일 때예요. 정답은 여전히 BAC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네 가지 케이스 이상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순서별은 시스템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케이스 1부터 케이스 4까지를 달달달달 암기하고 들어갈 것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든지 간에 네가 일관된 틀 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케이스 1은 그럼 결국에 흰 색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부터 까지. 돼지 여기서부터 까지. 소 여기까지. 닭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뭐에 수렴하냐면 바로 이 말과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이 원칙이 중요하지, 이거는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훨씬 더 나은 정도의 그냥 도움만 드리는 정도고, 결국엔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 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내용상으로 적절한 거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이 어디까지 갔고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경계를 잘 잡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원칙상의 필기고요. 자, 그 다음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뭐 오른쪽 아래에 뭐 아무데나 공란 있으면 쓰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좀 큰 틀에서의 원칙이고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만. 자, 순서 배열 문제 푸실 때 제발 부탁하는데 선지 A는 잘 읽자. 자꾸 이상한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A 무시하지 마시고 잘 읽자. 그럼 내가 A를 잘 읽자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A를 읽으면 내용이 좀 붕 뜨죠. 그러니까 내용 이해 위주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소재가 나왔는지만이라도 체크하자. 또는 어떤 성격이 나왔는지만이라도 체크하자. 이해 좀 못하셔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문제 통해서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걸 그냥 그리고 냅두지 말고 A에서 눈에 들어오는 소재 그리고 그놈의 성격이 박스,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내용과 박스와 어떤 차이가 혹시 있을지 그 갭이 어떨지를 좀 찾자. 갭 찾기. 일단 이게 모든 말들은 제가 문제 통해서 적용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박스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이 아니야 얘들아. 솔직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6월 모의고사 36번 N수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은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6번은 정답이 A, C, B 1번이 나와버렸었지. 그래서 그리고 오답률 1등 먹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야 A도 1등이 될 수 있어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되면 되는 건데 주요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진짜 이게 조금 세게 얘기할게.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중에 하나가 A는 어느 정도 아닐 거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하시는 인간들이나 또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 인간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예를 들어 다시 여기를 예를 들어 보자. 정답이 B, A, C였었다 치자. 근데 네가 A를 어느 정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었어. 근데 너네 대부분 또 B하고 C의 첫 문장을 보통 잘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니 얘들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얘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얘를 안 읽는 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었을 수 있잖아 얘들아. 이놈이 여기로 올라갔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단순히 요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얘를 안 읽거나 아니면 완전 버리시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거 잘 읽으시면 나머지 B하고 C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이거 연결해서 쓸게요. 나머지 B하고 C를 한 번에 해결 좀 하세요. 한 번에 해결.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최악이죠 그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정확성은 또 이제 50대 50이고 이러지 마시자고. 자, 좀 이따 얘기를 더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언제 노란색으로 합시다. 언제 해당하는 선지를 다 읽을 것인가 이거. 이거는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웬만하면 이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빼고요. 저는 순서별 문제 풀 때 앞에 조금 B 조금 C 조금 읽어가지고 대충 두 개 날린 다음에 1등 잡아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아예 애초부터 다 읽고 다 읽고 다 읽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수정해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애매하게 읽고 넘어가는데 찝찝함이 느껴지시는 분들 이거 다 읽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다 읽을 때는 이거야. 중간 구간에 만약에 그 어떤 종류라도 좋으니 연결어가 있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 읽어버리세요. 그 해당 선지는. 다 읽자. 중간 구간에 연결어 있어? 아, 그러면 일단 다 읽어.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꺼리들을 좀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순서 배열 관련된 개념 설명은 좀 끝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통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냅두고.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요것도 유형 독해 하셨던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요 놈을 좀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분들이니 연결어가 많이 나오는 건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연결어가 나왔을 때 너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질문 하나 던질게. 봐봐. 순서 배열 문제를 풀었다? 근데 예를 들어 B의 선지 시작하자마자 for example이 떴다고 치자. B에 출발하자마자 for example이래. 너는 그때 뭐를 하니? 다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야. for example 문장이 B에 시작하면서 만약에 나오면 너는 어떤 행동을 하냐고. 그냥 예를 들었으니까 뭐 넘어가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안 줄지. 시간을 좀 줄이시고 싶으면 연결어가 나왔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영역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본을 하나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연결어의 기능적 정의에다가 이건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행동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해석 말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행동 영역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연결어부터 얘기를 할게.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잘 적어놓으시고 잘 연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자, but과 however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알고 있는 역접의 연결어라고 얘기하는 이 but과 however는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앞쪽에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나오다가, 그러나 저는 중국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런 느낌일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랑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but이다, however다, 뭐 반대 내용 나오겠지, 그딴 생각 필요 없고요. 순서 삽입 문제에서는 결국 이게 중요해. 요 연결어 바로 앞에 요길 경계점으로 해서, 여길 경계로 해서, 아, 그러면 여기 중국 영화는 별로라는 거구나 라는 요 얘기 있지. 요 얘기, 요 놈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앞으로는 저랑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중국 영화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출발된 거라고. 그럼 그 다음은 너는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저 영화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어디 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항상 응집성에 근거해서 연결을 보셔야 된다고. 이제 어디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 자, 두 번째 but과 however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but과 however 나왔을 때 무조건 역접이다? 그딴 소리 이제 그만. 역접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예를 아무거나 좀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앞쪽에 나는 친구들과 친하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치고요. 나는 친구들과 친하다. 그러나 그중 심오모와 원하진 않지만 제일 친하다. 실제 원하지 않아요, 저 진짜. 됐지요? 그러면 얘는 앞뒤의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뭐 역접의 접속사 그거 아니잖아, 얘들아. 나는 친구들과 친한데, 그러나 그 중에서 심모모와 제일 친하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역접의 느낌이 아니고요. 결국 얘도 심 XXX와 제일 친하다라는 요 내용, 요거. 얘가 여기서부터구나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데? 아, 그럼 저 심모모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 삽입하는 사람의 자세지. 그냥 반대 내용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for example이요. 또는 for instance 마찬가지로. 뭐 얘도 예를 들어 앞쪽에 저는 중국 음식이 좋아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전 짜장면이 좋지요. 이거 나올 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예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 요 연결어를 여기서 썼다는 건 여기를 경계로 해서야. 항상 중요한 건 경계의 개념이야. 요 놈을 경계로 요 짜장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요 구체적 그 예시의 소재가 여기서부터구나. 여기서부터. 저 짜장면 이란 말은 여기서부터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계속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짜장면 좋아요가 나오는 건지 이걸 계속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난 여러분들이 꼭 어떤 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냐면 순서 배열 문항 시에는 해당 소재가 주위에 또 있는지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한번 떠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캔 뜨기. 해당 소재가 주변에 혹시 또 있는지 스캔을 한번 쭉 떠봐라. 자, 무슨 말인지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게. 제가 연결어를 수업하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순서배열 문제 2번 문제 잠깐만 가보세요. 순서배열의 2번 문제. 뭐 전혀 손으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 순서배열 문제 2번 문제에 실전이었다고 가정할게. 그냥 말로만 할게. 박스 안에 이런저런 문장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네가 다 읽었다고 치자. 그리고 본문의 ABC를 싹 보는데 현장에서 제일 눈에 들어올 건 뭐겠니 얘들아? 누가 봐도 B번의 for example 눈에 들어오겠지. 그럼 그때 뭐 하겠냐는 거야. 그냥 예시? 아니 나라면 이럴 것 같아. for example 다음에 문장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뭘 예시를 썼는지를 소재 체크를 할 것 같거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when pioneers, pioneer? 아까 저 위에 박스 안에 있지 않은 단어인데 요게 예시인가? 얘가 spread out 퍼져나갔는데 across the United States 이런 게 구체적 명사 아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얘네들이 이랬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랬을 때 저는 어땠을 거냐면 잠깐만 봐. 다시 칠판 잠깐만요. 박스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지금 ABC 읽었었을 때 여기에 예시. 근데 뭘 가지고 얘기를 썼어? 미국에서의 파이어니어 예시를 가지고 썼단 말이야. 그때 뭐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도 미국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눈으로 쓱 한번 보시라고. 그랬을 때 A번 여러분들 위에 스캔 한번 쓱 떠보시면은요. 내 눈에는 뭐가 잡히냐면 American Bison이란 미국 얘기가 눈에 싹 하고 한번 들어와요. 확인되니? 그럼 C번에 쓱 한번 눈으로 스캔 한번 떠보세요. 쭉 가다 보니 아마 두 번째 줄 어딘가에 United States라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미국 나왔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짜져, 짜져. 1등 출발. 이런 느낌 내가 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결어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전혀 미국 얘기가 나온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얘는 이랬습니다. 어? 그럼 여기 미국? 아, 얘가 먼저겠네. 미국? 아, 먼저겠네. 출발. 이 느낌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2, 30초 안에 그냥 화라락 흘러가면서 얘가 1등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셔야 돼. 내가 이 연결을 수업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 얘들아. 얘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제가 여러분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거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레퍼런스만 달아놓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2번 문제라고 잠깐 잘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연결로 갑시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 또한, 게다가,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등등등. 예를 들어 뭐 furthermore라고 해도 되겠고 뭐 also라고 하셔도 되겠고 in addition도 괜찮고 similarly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likewise 이런 것도 괜찮겠고
뭐 등등등이라고 칠게요. 자, 얘네들 나오면 우리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될까? 자, 예를 들어 앞쪽에 저는 중국 음식이 좋아요. 게다가 또한 이와 비슷하게도 저는 중국 영화도 좋아해요. 뭐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럼 결국엔 얘도 요 연결어를 경계로 해서 잘 보면 요 두 개 문장 사이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 큰 틀에서라는 건 뭐냐면 좋다 나쁘다 이런 틀이 달라지진 않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 지금 딱 봐도 중국 음식에서 지금 영화로 달라져 나와 있는 아 소위 소재가 좀 달라지는구나. 그럼 너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 영화가 좋습니다라는 요 소재 말한 거야. 소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구나. 영화 얘기는 여기서부터구나. 대충 뭉뚱그리지 말고. 그럼 역시 우리는 이거 어디까지 이 소재의 내용이 가는지를 좀 참고하셔야 되겠다. 어디까지인가. 자, 근데 여기서 특별 관리해야 되는 대상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이놈 likewise요. 이것도 기존생분들 하나만 언뜻 기억이 나시길 바래. 자, 지금까지 나왔었던 평가원 기출을 근거로 얘기했었을 때 얘는 좀 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제는 비슷한데 소재만 좀 영화로 달라졌구나. 이건 똑같은데요. 얘는 요놈 기점으로 양쪽의 문장의 구조나 또는 형태, 구조나 형태. 얘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문장의 구조나 형태도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다 문제 통해서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물까지 옵니다. 자, 이번엔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의 부류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therefore, thus, 뭐 so, 뭐 eventually, 결국 이런 거. 뭐 consequently, 뭐 등등등. 자, 얘는 그냥 주의만 했으면 좋겠는 건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저는 중국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뭐 그 결과 제가 중국 요리사까지 되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원래 냉정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 이런 연결어들은 왼쪽에는 원인, 오른쪽에는 결과가 나오는 연결어야 라고 얘기했어야 돼.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순서별 문장 삽입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푸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읽을 거야 우리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발 얘네들 결론을 도출 시에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상한 이미지는 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뭐 그러므로 그래서 그 결과 아 이거 빠져 하나 안 썼네. 뭐 as a result 하나 추가하자. as a result 이 유명한 걸 안 썼네. 그러니까 왠지 종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지을 것 같은 이런 연결어들의 뉘앙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왜냐? 결론을 도출하는 느낌이 만약에 세다면 왠지 후반부에 위치할 것 같다 라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되게 쉽고 이거 이용한 기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딴 거 하지 마세요. 후반부에 나올 거라는 착각, 후반부에 위치할 거라는 착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얘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앞에 문장하고요. 뒤에 문장 이 둘은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내용 나오겠구나. 그냥 이게 제일 안전하고 무난해요. 그냥 내용 크게 안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결어 얘기하고 이제 문제 들어갈 거야. 자, 마지막 연결어. 이거 칸이 없어서 그냥 지우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체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놈, instead, rather 이런 애들이요. 뭐 이미 뜻은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대신에 rather는 오히려 뭐 이 정도겠죠. 그냥 결론부터 씁시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라서 앞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들었을 거냐면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쓰면 부정적 뉘앙스의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를 경계로 내용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때 쓴다. 이게 이제 instead와 rather의 영영사전의 의미죠. 뭐 가장 가깝게 제가 맨날 쓰는 예시는 이거겠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전 짬뽕이 좋아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추가 설명 하나. 이건 안 됩니다. 아, 이거 반대로 가도 되지 않나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대신에 오히려 짬뽕이 싫어요. 말 되잖아. 근데 그건 한국말일 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능적 정의야.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얘는 일단 부정적 뉘앙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긍정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내용상의 전환이 있을 때 쓴다. 이거는 그냥 기능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자꾸 덮어씌워서 하시려고 하는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평가원도 진화하는 집단인 게 예전에는 얘들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문장 삽입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칠게. 실제 과거의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박스에 rather 이라고 하면서 연결을 쓰면서 문장 하나를 준 적이 있어. 이건 특히 너네 유형 독해 하신 분들은 나랑 경험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면 예전에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야 rather가 만약에 나오면 뭘 다행이야. 빨리 앞에 부정적 뉘앙스의 부정 하나 찾아라. 그래서 지문을 스캔 뜨라고 그랬었어. 그랬었어. 부정어 부르기 이렇게 찾다가 만약에 4번 선지 앞에 not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으면 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어. 이게 예전 방식. 근데 교수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허탈하겠냐. 한 달 반이나 두 달 동안에 가족 안 만나고서 그냥 갇혀 있는 상태로 문제를 졸라 냈더니만 이 샹넘어 것들이 부정어 넬럼 뿅뿅 이렇게 내버리니 졸라 의미 없어지잖아. 그러니 재작년부터 교수들이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레더에 어떤 박스 문장 하나 집어넣으래. 그리고 밑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줬어. 이렇게 구멍을 줬어. 근데 이게 웬걸? 4번 선지 앞에 not이 하나 있는 걸 보고선 우와 4번이다 이렇게 골랐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게? 4번 다음 문장에 never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부정의 뉘앙스의 문장을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두 번 이상을 주는 문제들이 재작년부터 점점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니 단순 공식으로만 문제 푸시면 틀리는 문제가 나오고 그거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속단하지 말고 어디까지 응집하는지 제발 꼭 확인 좀 하자. 꼭 확인. 부정어 나왔다고 흥분해서 집어넣는 순간 게임 끝날 수도 있다. 어디까지 가는지 꼭 확인하자.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개념 설명이에요. 이게 제가 모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거고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이게 다 문제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자주 여러분들 좀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형광펜 멋있게 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풀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형광펜 잠깐 달아놓으시는데 어디 좀 보시면 좋겠냐면 그 6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6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에 V팁이라고 하는 박스를 잠깐 보세요. 자 거기에 세 번째 사항에 좀 가봅시다. 세 번째 사항에 형광펜 여기 좀 가볼게. 순서 배열 문항은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은 글들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표시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순서 배열 문제인 경우에 한해서만 얘기합니다.
글이 막 이렇게 치밀하고 오밀조밀하게 빈칸처럼 모여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 그러니 다음 주로 영감펜 통일성과 일관성과 응집성 판단에 기반한 문제풀이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러셔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응집성만 있는지 판단하고 넘어가시는 문제들 좀 나온다. 자, 그럼 다음 줄의 형광펜 1부만 치자. A는 스킵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 표시 좀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갭이라는 말도 표시를 좀 하시고. 자, 그럼 제일 마지막 사항이요.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 있으면 그 선지는 다일자 표시도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다짐. 제일 아래쪽 페이지에 큰 글씨. 내용적 단서는 가장 적절한 흐름이 아니다. 이거 싹 다 영감에 쳐놓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적절한 흐름 말고 다음 줄에 내용적 단서는 글 속에 등장하는 소재의 성격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경계 찾는 거자. 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아쉽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원칙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잠깐만 이제 쉬었다가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문제 풀이 좀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